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격의 장단점, 이전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장단점이 무엇을 보려고 한다? 잡빛을 보려고 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면접에서 성격의 장단점은 더 중요한데요. 사실 자소서에는 성격의 장단점을 보고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면접에서도 폭넓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성격의 장단점이 될 수 있지, 이것도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면접관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면접관이 있는지요? 이게 무슨 성격의 장단점이야, 이거는 그냥 업무를 잘 못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그냥 스킬이 좀 부족한 거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아닌 것, 성격의 내용이 아닌 것을 써는 경우 그냥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말고 지원자 제이콥님 단점이 뭐예요? 진짜 단점 뭡니까? 성격의 단점이 뭐예요?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당황합니다. 왜? 지원서에 써놨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다른 걸 답변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다른 걸 답변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성격의 장단점을 써야 되는데, 자, 성격의 장단점, 여러분들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격의 장단점이 아닌 뭐 업무의 미숙함, 어떠한 나의 스킬의 부족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써놓는 거죠. 근데 장점은 잘 써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교적입니다, 이런 성격의 장점은 잘 쓰거든요. 근데 단점에서 갑자기 이런 걸 많이 쓰는 겁니다. 저는 일을 많이 벌립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합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단점은 맞아요. 단점은 맞는데 성격의 단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일을 여러 개 벌립니다.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내 성격이 급한 거예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하다가 이거를 하다가 그냥 다 하고 싶은 거야 한꺼번에. 그렇죠? 이거는 내 성격 자체가 그냥 급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의 우선순위 못 정하는 거, 이것도 생각해보면 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정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도 있고, 그냥 업무 자체가 뭐가 중요한 일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그냥 나의 업무 습관이나 혹은 업무 스킬의 문제인 거예요. 과연 그것이 나의 성격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면접에서 장단점, 강점, 약점을 쓸 때는 비즈니스적이기 때문에 쓰는 건 알겠는데 성격은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소개팅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소개팅에 나갔어요. 소개팅에 나가서 상대방 성격의 장단점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저는요, 멀티태스킹 능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이상해 보이겠죠? 상대방이 당신의 장단점은 뭐예요? 물어봤는데 저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겠죠? 즉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 나의 업무에서 발생되는 업무 스킬이 부족하거나 그냥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한, 아직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소개팅을 갔을 때 상대방에게 나의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뭘로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소개팅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즉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갑자기 당신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로맨틱했나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 표현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성격의 장단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를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다음 예시를 하나 띄워놔 드릴게요. 저 영상 끝나고 다다닥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거기에 모든 성격의 장단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 아 성격의 장단점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면접에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CV준비솔루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알람,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이 세 가지를 눌러주시고 하단 댓글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영상당 한 분씩 선점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알람 버튼 꼭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Q&A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재밌는 시간, 즉 취업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갈게요. 안녕.